야, 오늘은 빨갱이 안 보이네. 네? 오늘 빨갱이가 안 보여요. 그러니까요. 원래 토요일 되면 빨갱이들 많이 있는데, 야, 빨갱이가 안 보이네, 오늘. 그냥 앉아 계세요, 그냥 아주머니. 공연하는데 지장을 주고 그래. 아이, 아주머니 앉아 계세요, 그냥 제발. 차비 줘서 빨리 보내버려요. 차비 줘서. 아니 서로 뭐가 이게 생각이 안 맞았구나. 뭐 해야 돼. 경찰가 여기 뭐가 안 맞았구나. 아이고 아줌마 왜 그러셔. 아줌마 그냥 집에 가세요 아줌마 그냥. 예. 집에 가세요 빨리. 아줌마 왜 깨끗거려. 아줌마 깨끗거려. 엄마 얘 열 나와서 저거 하면 걱정돼서 나왔으니까. 얘 열 받았으니까 그러겠죠. 오늘 이 공연의 제목은 문재인 극장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들.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당해 주십시오. 그 할머니 집에 가세요 그냥. 집에 가요. 예, 집에 가세요. 예, 빨리 가세요 아줌마. 꼴보 있어 죽겠네 아주 그냥. 아, 참 말이 그렇게 하지 말아.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흥한 영광을 충성을 다한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바로 4절까지 해서 오해 물과 백도산이 사
네. 여기까지는 일주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에게 묵념이 있겠습니다. 일동 묵념. 집회를 시작하게 되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죠? 항상 맨 처음 하는 게 인사죠. 와, 이거 이제 집회 초보가 잘 모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 집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인사 인사를 가장 인사부터 드릴까요? 참가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첫 번째 인사를 모셔볼 텐데 저희 집회는 항상 첫 번째 인사분이 누구죠? 한번 같이 한번 해줄까요? 네. 우리가 이긴다! 자유연대 황진아제! 어!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!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불편합니다. 먼저 오늘 저희들이 이 무대를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정강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예. 감사합니다 목사님.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비용도 엄청나게 들였습니다. 그래서 이 무대를 준비했는데 아마 저희들의 그동안 연방만 계속 돌았습니다. 이 지금 저희들은 악마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악마와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늘 제일 최전선에 있다가 지금 비로소 처음으로 강화문 광장에 입성을 했습니다. 오늘 우리 안정근 대표와 김상진 그리고 오늘 이 무대를 받아 비워줄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. 저는 늘 함께 저들과 함께 다녔지만은 저들이 장차 이 나라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라는 것은 집회의 중심뿐만 아니고 이 자유를 지키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그 청년들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비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믿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은 저들이 반드시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해내고 저 문재인 같은 악마 진짜 사람같이 않은 악마입니다.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는 그게 민폐고 맞습니다.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는 그게 적폐고 맞습니다.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는 그게 반역입니다. 반역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. 저 반역자 적폐 저 민폐를 하루속히 청와대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누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? 우리 국민이요.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 다해서 저 청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끔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면은 저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반드시 완성해 내리라 저는 믿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
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청년들 너희들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라. 그렇게 널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반드시 내려옵니다. 문재인은 더 이상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에너지도 머릿속에 지혜도 아무것도 없는 김정은이가 말한 대로 쌍만 소대가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.